발에 이제 굳은 살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떤 곳은 그냥 미간상 좋지 않은데, 굳은 살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 네. 발에 이제 굳은 살은 이제 뒤꿈치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발가락 아래 그리고 엄지발가락 아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주로 두 번째 세 번째 중족골 아래에 주로 생겨요.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중족골 아래에 가장 많이 생기면서 거기 통증이 제일 많죠.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딱 이제 발가락이죠. 발가락이에요. 중족골이 얘랑 얘랑이 제일 길어요. 얘랑 얘랑이 제일 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단축돼 있어서 이렇게 못 걷는 분들 그리고 뒤꿈치에 높은 굽을 신어서 이렇게 걷는 분들 아까도 힐그 하이힐 같은 거 신어서 이렇게 걷는 분들은 원래는 우리가 발을 걸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행을 하면 이렇게 걷죠. 이렇게 걸으면 얘 닫고 얘가 달랑말랑하다가 얘 닫고 얘 닫고 얘 닫고 얘 닫고 해서 탁 엄지로 나중에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자연적인 보행 메커니즘이 깨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하이힐 보행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걸음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에서가 압력이 집중되냐면 여기 압력이 집중돼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중족골도 아래. 거기에다가 또 하나 뭐가 있다고 했죠? 아킬레스건이 단축이 돼서 발목이 쭉 뒤로 안 제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평발도 그런 분들도 한 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심해져요. 또 하나의 원인 또 뭐가 있냐면, 무지외반증,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숙는다 그랬죠?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 아래 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발가락 이렇게 되면, 발바닥에서 보면 얘가 튀어나와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특히 두 번째가 여기가 튀어나와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통증성, 굳은살이 잘 생깁니다. 다 수술하고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만 겁나게 열심히 해보시면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굳은 살은 생길 때마다 깎아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죠. 굳은 살이 생기는 건 거기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다는 거거든요. 깎아내봐야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생겨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아킬레스 스트레칭이고, 그리고 하이힐 같은 거안 신는 거. 그러면 좋아집니다. 아킬레스 스트레칭하고 하이힐 같은 것만 신지 않아도 많이 좋아져요.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 통증이 있는 경우에 여기다가 여기 제일 튀어나온 부위 아래에다가 패드를 붙이고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이쪽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다가 패드를 붙이는 거예요. 패드를 좀 높게. 그러면 걸음이 얘한테, 힘이 얘한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얘한테 갈 힘이 얘한테 이 패드 쪽으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은살이 없어지게끔, 그래서 통증을 덜 느끼게 하게끔. 다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킬레스 스트레칭. 또 하나, 아킬레스 스트레칭. 하고, 하이힐 같은 힐, 높은 신발 안 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발가락 스트레칭. 발이 이렇게 구부러졌으면 피는 스트레칭, 내리는 운동, 이런 이제 부가적인, 운동, 또 마사지, 스트레칭을 하셔서 호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지외반증이 이제 심한 경우, 그런 경우는 안 없어지는데, 그럴 때는, 보존적 치료로 반응을 안 하고 계속 여기에 굳은살 통증이 심할 때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뼈 수술인데, 그런 경우도 이제 드물지만 있다는 거. 하지만 그 전에 본인 스스로, 환자분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걸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수술하는 겁니다.